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75세 때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즉각 순종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속자,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상속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큰아들이 거의 그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상속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큰아들이 그 상속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그 종으로 그러니까 온 집안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에셀을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넘겨주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쓰게 되죠. 그래서 10년 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가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부인에게 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로 주게 돼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요. 네. 이스마엘 함부로 해가지고 결국은 임신한 채로 쫓겨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도 하갈에게만 나타났지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시점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깨끗하게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강력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약간 그 창조자로서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는 이렇게 쭉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약속할 때 계속 위로하고 너를 복 줄게. 너의 자녀들 많아지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모든 축복권도 주고 다 했는데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 쌓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권위의 하나님으로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리고 깨끗하게 행하라. 그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옛 신앙을 버리고 새 사람, 참된 신앙을 가져라.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그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야지. 그릇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흔들어서 이제는 그릇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다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75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했지만 75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자 하나님은 또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시기가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지 24년 만에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옛날의 이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들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름을 뭐 데이빗, 다윗으로 바꾸거나 뭐 요셉으로 하거나 다양한 성경적인 인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성경적인 인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는 이전에 옛 사람은 내 이름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원래 사례의 의미는 공주고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삶이었지만 이제 사라로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사명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책임을 요구하시는 책임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24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신 게 세 번째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순종하는지, 너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또 확인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너가 이제 너와 너의 자녀들이 너의 아들과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종들이 다 이제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순종하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추정인구 그렇게 해서 보통 추정인구로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 많은 장정 중에서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삼키게 하던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도 죽지 않게 하고 다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거기서 다 죽이신 거예요. 말씀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의미는 너는 곧 죽을 거야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엄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섭기 때문에 나타나가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 마른 하늘에 번개 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비도 하나도 안 와요. 근데 하늘이 쪼개질 것 같은 번개 치는 거, 천둥 치는 거 봤죠? 막 저 하늘이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천둥 번개. 그렇게 칠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서운 거 경험한 거는 뭐냐면 비행기 타고 올 때 그 스톰이라 그러죠. 스톰.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류,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갑자기 막 움직이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빠듯하게 슉 가야 되는데 막 비행기가 움직여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면 되게 무섭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호주 갔다가 오는 길인가 가는 길인가 이런 강력한 스톰을 만나가지고 막 회개했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좀 잘못한 게 좀 있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때 그 회개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세게 해도 우리는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죠. 주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야 너 저 바위 뒤에 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바위 뒤에 가서 모세가 숨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둥 번개처럼 막 그런 지진처럼 막 이런 가운데 살짝 지나만 갔는데도 모세는 하마터면 죽을 뻔 했었거든요. 그처럼 강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가끔 잘 까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섭게 할 때는 절대 손 바짝 들지 절대 안 까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 아빠처럼 아유 이쁘다 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좀 잘못하고 할 때는 무섭게 혼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짝 손 들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할례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포경수술 같은 건데 그 아브라함도 그 99세 나이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 13살 된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남자 종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그 포경을 하기 때문에 잘라내고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받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전하게 설 것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았고 정신없이 이스마엘에게 폭 빠져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너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이 돼? 이제 99세 내년에 100세예요.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왜 이제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그런 말을 할 그 군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